김용환 지사의 김치 의병운동 제안으로 탄생한 못난이 김치가 음식점 식탁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출하 시기를 놓치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배추로 만든 김치인데 외식업계와 농가 모두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꼼꼼히 포장된 상자에서 새빨간 김치를 꺼냅니다. 배춧잎 사이사이 적당하게 양념이 스며든 포기 김치를 도마에 올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냅니다. 외식업소 대상 온라인 판매에서 6시간 만에 전량 품절된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포기 김치 10kg 한 상자에 택배비 포함 29,500원. 막김치는 조금 더 저렴한 2만 원 선으로 중국산보다 다소 비싸지만 국내산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외식업체 납품을 시작했는데 구매 음식점에는 못난이 김치 사용 인증마크도 부여했습니다. 반신반의로 김치를 들인 식당들은 예상보다 맛이 좋다는 평입니다. 손님 식탁에 곧바로 김치를 올린 이 식당은 물량이 풀리면 추가로 주문할 계획입니다. 김치가 맛있으니까 아주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구매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김치를 담그려면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김치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맛도 있고 그래서 계속 구매할 계획이에요. 제가 직접 안 담가도 될 것 같아요. 김영환 지사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보름 만에 제조부터 출하, 납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김치 프로젝트. 농민들의 배추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와 외식업계가 국산 김치를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김치 제조업체의 일감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배추 농가는 특히 못난이 김치 사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소비 부진과 가을 배추 공급량 증대, 겨울 배추 가격까지 급락하면서 김장 대목이 끝나도록 여태 팔지 못한 배추들이 밭에 널렸기 때문입니다. 미처 출하하지 못한 배추들 위로 하얗게 눈이 쌓였습니다. 밭을 정리할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로 배추가 얼어붙으면서 더 이상의 수확은 어려워졌지만 농민들은 내년 못난이 김치 사업이 확대되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김치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 고마운 거죠. 우리야 뭐. 가격대를 뭐 좀 싸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농약대라든지 아니면 뭐 종자대만 된다 해도 고마운 거지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년부터는 못난이 김치에서 그치지 않고 감자와 고구마, 사과 등 다양한 통합 브랜드의 농산물을 내놓겠다는 충북도.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비자와 농가, 외식업계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